헝그리의 TV. 최근 게임사들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게임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판게임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아프리카 TV 생방송으로 게임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각각의 재미난 컨셉트를 내세워 시청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먼저 웹게임 대황제의 모델을 맡고 있는 김캐리가 지성과 미모의 여배우 이태리를 소환하는 내용의 김캐리의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배우 특집 방송을 진행했고요. 레이싱 모델 은빈의 은별TV1에서는 문중과 온라인의 1차 방송에 이어 은빈과 김캐리가 풍성한 선물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걸그룹 유니콘의 루미아 셀리가 김캐리의 대황제 방송에 출연, 애교 대결을 펼쳤다고 하네요. 그간 판게임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데요. 게임 방송 덕에 마케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넥슨 역시 인기 BJ들과 함께 넥슨 GT에서 개발 중인 신작 온라인 FPS 게임 서든 어택2의 릴레이 챌린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릴레이 챌린지는 매회 유명 인사 두 팀을 초청해 대결을 펼치고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형식의 이벤트 대회인데요. 서든 어택의 인기 BJ와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서든 어택2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방송은 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상민 캐스터, 챔스걸 이지인 리포터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게임사들의 마케팅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임 방송의 열풍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헝그리의 TV.